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통하지는 않네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 두 가지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들은 잘 수가 넘어갑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내가 이제 판사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많이 했는데 재판할 때 보면 사기죄가 되겠어요. 거짓말을 해서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사기죄인데 재물을 편취한다고 그러죠. 기망을 해서 재물을 편취하는 거예요.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죄를 재판을 해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들으면은 야 이런 말을 속아 넘어가다니 이 사람은 바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건 뭐로 인해야 소문을 당하는 사람은 어리석거나 두 번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으면 걸려듭니다. 사기꾼들은 용쾌극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 욕심이 많구나 하면 거짓말합니다. 그건 되게 넘어갑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또 아주 똑똑한 사람도 안 넘어가요. 그런 정치가들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데 표를 얻는 방법을 상대방은 대개 어리석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너무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세상 물정을 훤히 알거나 공부가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잘 해방 후에, 미 훈정청에서, 전국 혼란 시기에 훈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무슨 여론조사를 했는 거 아니? 그때는 이제 해방 후에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온갖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또 한편은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서로 데모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퇴로 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상상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훈정청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75%가 70%가 나는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주주의를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 사회주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70%가 75%가 더 많다. 그래서 그때 훈정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 거 아니? 아, 이거는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눈맹이 많았고 공부가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민주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이런 걸 몰라서 사회주의가 좋다고 이 많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미 훈정청에서는 해석을 했어요. 모른다고 하면서 뭐냐? 사회주의는 평등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평등. 평등을 실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좋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반과 상놈, 양반과 상민이 구별되는 거. 그게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을 얘기하고, 양반 우대를 철폐하고, 또 부자만이 땅 많이 가지고 있는데, 농토를. 그걸 국가에서 가져다가 공평하게 농민들한테 놀아주자. 이거를 싫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가 75%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분정청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문맹은 거의 없고, 문맹 중에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죠, 세계에서. 그만큼 문자보고 교육이 잘돼 있고 그래서 그나마는 잘해요. 지금 아마 어떤 여론조사 하면서 국민이
어리석어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알던 다 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 이제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모르면은 남의 말에 가만히서에 잘 넘어갑니다. 그럼 알면서도 그럴 때는 뭐냐.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넘어가는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잘 넘어가요. 욕심이 많아요. 이건 내 경험입니다. 사기죄를 재판해보면 거의 대부분 욕심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예요. 별로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사기죄에 안 넘어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돌아가서 그런 점을 명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어리석다는 말은 해방이 안 될 것이고 문제는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기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런 점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빙수가 안 된다 라고 공사가 얘기했는데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요행수로 화를 인정하는 것뿐이다. 그 화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형벌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 화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요행이 죽음을 말하고 요행이 배수가 좋아서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공자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심한 말이 아니냐.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행이 없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 없지 않느냐.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명이 발달할수록 법률 체계가 정비되고 그러면은 사기죄는 엄벌을 하게 됩니다. 절도죄보다도 사기죄가 더 크게 엄해요. 그러니까 흥벌을 면할 수 없는 건 틀림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이제 뭐 죽음을 면하기까지 하겠느냐. 재수가 좋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양치기 소년 얘기를 했죠. 양치기 소년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장난으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늑대가 나왔다 이렇게 외친 것 뿐이에요. 한때는 그 한 번으로는 심심한 걸 면했고 무료함을 면했어요. 그러나 얘가 그게 이제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걸 거듭했어요. 몇 번 거듭하니까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늑대가 나왔다라고 외쳐도 오질 않아요.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양치기 소년은 아무리 늑대라고 외쳐봤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늑대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공자가 그런 경우를 설명해서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진다. 또 하나는 뭐냐. 공자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주나라 때문에 BC 7세기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있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당시 임금이 주유왕이었어요. 유왕. 주유왕인데 그 다음에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를 걸보지 않고 그래서 놀기만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여자들하고 편안한 주둥이랑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난한 훌륭한 신하나 아들인 것들 참 멀리하고 주변에는 전부 관심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 부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과 이름이 토사예요. 토사. 여러분들 중국 옛날 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 같으면 그 얘기를 알 거예요. 토사. 토사는 철새 미인인데 그걸 후첩으로 넣어가지고 왕으로 잡았어요. 이 포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버릇이 있어가지고 웃지를 않아요. 아무리 재미난 놈이라고 해도 웃지 않고
아무리 재미난 놀이를 해도 묻지가 않아. 그래서 이 주유왕이 백보살을 사랑한다든지 네 얼굴을 좀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 라고 물었어요. 왕, 당신은 나를 좀 웃지가 않소. 뭐를 봐야지 즐겁겠소. 물었더니 한참 다른 소리가 옛날에 내가 비단 찢는 소리를 들었는데 비단 찢는 소리가 참 그게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옳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있는 비단을 좀 찾으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 앞에서 티녀를 시켜가지고 비단 찢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비단이 수천명에 달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웃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걸로 웃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웃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신하하고 상의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웃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피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수도 서울에 근교에 있는 공화국을 올리는 산이 있어요. 공주대가 있는 산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여산인데 여산에 있는 공주대 옆에다가 연회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풍악을 울리면서 아름다운 여자들 불러가지고 술 마시면서 같이 포섭하고 놀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공화국을 올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화라고 하면서 남산에서 지보하다가서 남산에 있는 거 위령이 침입했을 때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피워가지고 신호를 보내면은 상황에서 구원하러 형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런 목적으로 엔딩식 공화였는데 그냥 봉수대라고 했다. 봉수대 그 봉수대에 불을 붙이라고 그랬어. 이제 봉수대에 그냥 빨간 불이 올라가니까 그 서울 주변에 있는 제후들이 인근 신하들이 전부 다 놀라가지고 아 북방에 야난족이 침입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군사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불이 나게 임금을 구원하려고 달려왔어. 상황에서 뭐 수만 명의 군대가 동원된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동원돼서 달려오는 도중에 마사끼리 부딪혀가지고 마사가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 쓰러지기도 하고 군사들이 막 서로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막 달려와서 보니까 쳐들어왔어야 되는 외적이 없어 아무도. 그리고 그 연회석에서 임금이 포사하고 술 먹고 놀고 있단 말이야. 그냥 어리벙벙 해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유왕이 장관님의 고개를 지금이 장난으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달려온 제후들이 그 당시 제후라고 하면 공작, 백작, 최고의 부족들입니다. 그런 제후들이 군대를 데리고 왔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제후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귀를 눌러서 다 살이 나고 돌아왔다. 그러나 밑에 있는 군인들이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언제 이 세상이 이런 걸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불평이 급격한 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실망해가지고 군사들이 제후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서 그때 그 포사가 그 정자 비둥을 붙잡고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웃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포사가 비둥을 붙잡고 깔깔깔 웃었어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 제목이 포사 대소라는 거예요. 포사가 크게 웃었단 말이에요. 포사가 정자의 비둥을 안고서 크게 웃었다. 포사 대소. 그것이 멸망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쳤으면 좋은데 이 주유왕이 말이야 자기 마음과 이렇게 깔깔대고 크게 웃는 걸 보고서 즐거워가지고 그 뒤에도 심심하면 공화국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 처음에 몇 번은 제후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급속히 달려왔어요. 몇 번 뒤에 거기 되니까 그 다음에는
공화국을 불려도 아무 말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진짜로 BC 1170년인가 때 진짜로 북방에서는 견용조대라고 하는 야만족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그 봉화에 있는 그 성을 해오셨다고. 그러니까 유효한이 이제 분석해가지고 진짜로 봉화국을 올렸지. 그런데도 경기지방에 있는 그 서울의 근처를 경기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지방에 있는 그 높은 제후들이 아무도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요. 또 장난이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영력이 쳐들어가서 그 규유왕과 포성을 포로로 잡았어요. 잡아서 규유왕 거기서 목을 자르고 포성을 끌고 상이 나가고 돌아갔습니다. 거짓말을 봐도 받아보니까 죽음을 면하지 못했지. 그런 일이 공자 시대에 그 천인지 훈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공자가 그런 말을 생각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우행이 죽음을 면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시대에 이소부와 아이 얘기하고 맞지 않습니까? 이건 극단적인 얘기, 물론. 어?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일이 없지. 기껏해야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거짓말을 한번 잡혀가서 감옥에 가는 정도에 그치는 거지. 소나라서만 해야 되거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해인이 죽음을 면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내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개인 대 개인, 사인 안에서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치가들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치가들은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뭐 항상 마찬가지인데 정치가들은 흔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요. 특히 민주주의 시대에는 선거에 의해서 정치가 뽑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를.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해서 우선 투표를 많이 받아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일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죠. 첫째는 어리석으면 안 되고 이건 뭐 필요 없는 얘기야. 요새는 뭐 다 똑똑하니까. 두 번째는 되도록 허황된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지. 허황된 욕심을 가지는 이건 쉽게 말해요. 그 아바이다스도 똑같아요. 용케 그런 사람들 노린다고 마스크 안 쓴 사람 노리듯이 이렇게 허황된 욕심을 가진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노리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의 그런 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되도록 허황된 욕심은 갖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 지금 말한 얘기는 정직이라는 것은 보통 사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훌륭한 사람들, 개인들 사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서양의 경우에 어떠냐? 서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마 들어봤을 거야. 여러분들 뭐 수학 시간에 기하를 배우죠? 요새도 기하라고 합니까? 배수, 기하,